독약이 골고루 뿌려지고 있습니다. 언제나처럼 잡초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. 아, 처참한 현장입니다. 운 좋게 죽음을 피해갔더라도 자비란 없습니다.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학살. 잡초가 마주치는 평범한 일상이죠. 머리가 잘린 민들레가 높이, 더 높이 고개를 올립니다. 꽃이 피기 전 씨앗을 만들 준비를 거의 마쳐둔 서양 민들레는 잘려나간 상태에서도 씨앗을 맺을 수 있습니다. 꽃대를 어떻게든 높이 세우는 것은 씨앗을 최대한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죠. 일생 단 한 번 자유로운 여행을 마친 씨앗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. 무사히 착륙했으니 이젠 자리를 잡을 차례. 뾰족뾰족한 열매 껍질은 화살촉처럼 콕 박혀 새로운 터전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. 살아남은 그 자체로 잡초는 지지 않았습니다.
잡초가 무리를 걸어 다닙니다.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요. 육지를 떠나 물로 도망쳐 살고 있는 잡초의 이름은 개구리밥입니다. 이름만 보면 개구리가 잘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론 개구리가 사는 곳에서 많이 발견돼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. 물 위에 둥둥 떠서 살아가는 개구리밥의 동그란 입처럼 생긴 부분을 엽상차라고 부릅니다. 이 엽상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거 빵집에서 봤었던 발효빵 아닌가요? 이 구멍들 덕분에 개구리밥은 물에 잘 떠 있을 수 있고 알에 매달린 긴 뿌리로는 물속 양분을 흡수하며 균형을 잡습니다. 엽상체 표면은 젖지 않도록 방수 코팅해서 다른 식물들처럼 빛으로 광합성을 하죠. 개구리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연못을 점령합니다. 무서운 속도로 다른 이들의 빛까지 모두 빼앗는 개구리밥. 육지의 경쟁자들을 피해 물을 선택한 잡초는 당당히 물 위의 강자가 되었습니다. 물은 아니지만 이곳에도 도망친 잡초들이 있습니다. 뿌리를 내릴 흙도 부족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. 벼랑 끝에 살더라도 경쟁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고 꼭꼭 숨었습니다. 겨울을 버티는 잡초도 추위에 강해서가 아니라 사실 열심히 도망치는 중입니다. 경쟁자들은 언제나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. 무시무시한 경쟁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들보다 언제나 한 발 먼저 달아나야 하는 잡초. 그래서 바짝 엎드린 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적어도 깜빡 늦을 위험은 없을 테니까요.
역시 잡초는 늦지 않았습니다. 물론 아직 따라잡히기도 전입니다. 열심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도 않고 꽤 도움이 되는 전략이었군요. 풀냄새를 실컷 맡아도 되는 시간. 불청객들이 잔뜩 따라붙은 걸 아직 알아채지 못한 것 같죠? 여기저기서 몰래부터 공짜 여행을 한 씨앗들이 발각됩니다. 웬만한 힘으론 범인 검거도 쉽지 않습니다. 털 한 가닥도 놓치지 않는 무시무시한 갈고리를 가진 잡초. 큰 독고마리 열매 안에는 두 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. 조금 더 큰 씨앗에서 먼저 싹이 나오는군요. 바깥 환경이 살기 좋을지 나쁠지를 알 수가 없으니 큰 독고마리는 선발대를 먼저 내보내 동태를 살핍니다. 상황이 나쁠 경우를 대비해 껍질 속엔 예비 씨앗이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요. 갑자기 내리는 비처럼 생각지도 못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. 피하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미리 철저히 대비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. 큰 독고마리는 예기치 않게 생존에 실패하더라도 이듬해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한 개의 씨앗을 더 남겨두었습니다. 위기가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실패가 두렵지만은 않겠는데요.